가게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된 정치는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사마천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며 생각난 글입니다. 서울의 소리와 박예슬의 톡터뷰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좋은 정치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톡터뷰에는 굉장히 특별한 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 게스트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예슬 아나운서님이랑 송영길 대표님 인터뷰를 섭외하는 자리에 우연히 합석해서 그 인연으로 방송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방송, 뜻깊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뵈요.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책임감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의 최근의 난맥상들을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를 찍으셨던 분들조차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낙담하고 안타까운 걸 보면서 더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뭐 정치 활동을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교 문제에 관해서 이동영 TV에서 제가 네. 외통수라 그래서 7회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회 하고 할 생각이고 지방에 다니면서 우리 당원들 만났고 서울은 서울 근교 산들을 싹 좀 올라다니면서 아.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못 가봤던 곳. 네. 네, 구석구석 다녀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12월 1일 날 외국으로 공부하러 출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로 가시나요? 프랑스 파리로 지금 갈 계획이에요. 아 어떤 것도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공부라 공부도 치만 여기 안진걸 소장 계신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리에서 참 여러 가지 네. 고생하시는 분인데 제 아내가 우리 안진걸 소장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임세은 대변인 네. 더 팬이시잖아요. 송영길 대표님 부부는 우리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나오시는 임세은 대변인 네. 왕팬들이시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워낙 그 외국어도 잘하시고 국제정세 밝고 외교통상 통일 분야 전문가시니까 공부하러 가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너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조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야당이 열심히 활동하는 속에서 가야 되는데 뭐 지난 6, 7개월 동안 야당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시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제 예정된 일정이니까 갔다 오셔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네, 말씀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정기적으로 좀 컬럼을 쓰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 유튜브도 하고 네. 프랑스에서 현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뭐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이제 출국 얼마 앞두시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되셨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그 6월 1일 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만 6월 1일 날 선거 끝났으니까 이달 말이 선거법 공소시효 딱 만료 6개월입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오늘하고 내일 네. 끝나니까 네. 아마 이제 선거법 이제 최종 처리하려고 다 경찰 검찰들이 요즘에 기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세훈 그때 후보께서 저를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부채가 4조 5천억 늘었다 이러한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 올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잘 알지도 몰랐고 사실 제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지만 선거 때 후보자가 페이스북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보 책임자들이 이제 아마 헌망인데 나중에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내가 관여한 사실도 아니고 또 사실 틀린 것도 아니고 단지 왜 12개월을 8개월로 기간을 줄였냐라는 예. 건데 그건 내가 무슨 실수였는지 잘 모르겠고 부채 증가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제 시민단체들이 예, 비판한 거랑 그건 예. 뭐냐면 시의회에서 준 자료를 기초로 한 예,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상 약간의 과장, 약간의 예. 착오 정도는 허위사실 유포로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선거 때는 서로
좀 더 언론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돼야 될 판인데 네. 이걸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고 특히 제가 오세훈 시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와 이거 귀찮게 하는데 서로 간에 취하하자 이거. 사실 그 제가 선거 때 무슨 네거티브를 안 했잖아요. 이 페이스북 오세훈 시장 부채도 제가 TV 토론이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공격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던 게 반증이 되는 건데 아마 경찰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이걸 굳이 우리 변호사가 설명해 줘도 이거를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해서 제가 검찰 측에 이런 경찰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 아니냐. 검사들이 그동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논의했던 게 바로 이런 케이스 아닌가. 아, 잘 처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검찰이 오늘 내일 아마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요즘에 하도 상황이 이래서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뭐 전방위적인 야당 주기 일환에서 송영길 대표님도 괴롭히려고 억지로 이제 의견을 기소기에 송치한 것 같은데 더더욱 상대가 오세훈 후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오세훈 후보는 생태탕집을 갔다고 증언한 사람만 당시에 6명입니다. 네. 그게 공영방송 KBS 보도도 나왔고 다른 네. 보도 다 나왔고 뉴스 뭐 TBS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요. 네.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네. 기억이 불명할 수도 있고 또 TV 토론 도중에 뭐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뭐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검경이 나서서 불기소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김은혜 네. 불기소도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불기소 네. 처분도 정말 그러니까요. 무슨 이게 아연실세갈 일이잖아요. 네. 노골적인 그쪽은 아예 봐주고 맞습니다. 사실 송 대표님 그 글은 다 그 통쾌한 지적이었다. 오히려 팩트가 틀린 게 없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재임 기간 이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아, 오세훈 대표는 심지어 그 파이시티 비리와 관련해서 자기 채찍근이 뇌물 받은 거 관련해서 또 뭐라 했냐면 자기 재임 기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임 기간 때 그 뇌물 받아서 구속된 게 팩트로 확인됐는데도 그것도 기억이 불분명하고 불기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무혐의 나오셔야 됩니다. 네, 예, 만약에 뭐 검찰에서 가지 마라 그러면 또 나와서 이제 명분이 돼서 이제 제대로 싸워야지. 아, 그렇게 되시면 이제 계속 서울의 소리 나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저로서는 이제 프랑스 가게 된 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 거기 그랑제골에 있는 ESCP라는 대학에서 초빙 교수 형태로 이제 가서 연구실도 제공해 주고 뭐 적지만 그래도 급여도 준다 그러니까 비서도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그래서 네.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거기 가서 좀 우리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인구 절벽 문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 문제 같은 걸 좀 잘 준비해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대한민국을 책임질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 얘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6개월, 이야기신 것 같아요. 6개월? 1년? 7개월입니다. 7개월. 내년 7월 4일 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 7개월 안 동안 제가 잘 싸우고 잘 대응하실 테니까 공부 많이 들어오시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랑 안진걸TV에서 생중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프랑스로 가신다니까 요건 여쭤봐야 되는데 프랑스 국민훈장을 받으셔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뭐 본인 입으로 말씀하기 어렵겠죠. 제가 질문이 있었으니까. 네. 이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일이에요. 굉장히 그 본인 훈장이잖아요. 네. 어떤 훈장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앙시앙 레짐이라 그래서 이제 네. 귀족 제도가 네. 철폐됐어요.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가 되고 나서 좀 귀족이 다 없어졌으니까 충성을 요구하려면 뭐 명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장을 만든 게 레종 도네르 영광의 네. 군단이라는 네. 훈장입니다. 이게 국가 훈장 제도의 효시입니다. 와. 그걸 이제 비스마르크 철십자 훈장으로 연결되고 네. 지금 국가 훈장으로 발전됐는데 그걸 저에게 줬어요. 레종 도네르 슈발리에급을 줬다가 시라크 대통령이 줬는데 이번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승급시켜서 오피시에급으로 또 훈장을 또 줬습니다. 와. 준 이유는 네. 왜 줬느냐? 송영길 의원이 한 프랑스 의원협회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뭐 했다라고 준 건데 그럼 한 프랑스 의원협회 회장 맡은 사람을 다 준 게 아니라 저만 준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걸 그 대사가 대통령 말을 대신 읽어주는데 좀 제가 뭉클했거든요.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학생운동에 헌신했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노동운동, 인권 변호사를 예. 리스펙트한다. 이게 프랑스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아무나 훈장 주는 게 아니니까 프랑스 자유평등 박애에 기반한 그렇죠. 각계각층 인사들이 주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여기서 박수 한번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아무래도 박수는 자 여러분 네. 지금 서울에서 우리 안일 TV 보시면 여러분 다 같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또 국익을 국격을 빛내신 분이거든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부끄럽습니다. 박수 치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네. 아니 저 송 대표님한테 너무 궁금한 게 송 대표님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야당 탄압에 그리고 또 정적 죽이기에 완전 몰두가 되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저로서는 너무 죄송하죠. 이 바보들아 이 180석 넘게 주고 그리고 전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서 서울, 부산, 인천 뭐 다 시장 시의원, 도의원 자리 다 주고 정권까지 줬는데 그걸 정권을 창출하면서 뺏겼단 말이냐. 저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괴감 때문에 정말 지금 비판하고 싶어도 내 목이 메어서 정말 뒷골이 당겨 말을 못하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촛불 시민들에게 너무 더구나 죄송스러운 게 그렇게 싸워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줬는데 도대체 촛불 정신에 부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왜 그렇게 잘 못하고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들 어? 검찰총장으로 시켜서 한동훈 저 중앙지검 3차장도 기수 파괴로 사실 해야 될 순번이 아닌데 억지로 시켰거든요. 아... 이렇게 만들어줬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왜 시켰냐 물어봤어요. 네. 그때 소병철 의원도 같이 후보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소병철 의원을 시키지 그러면 왜 최재형을 시켰는가 저는 반대했거든요, 청와대. 네. 최재형이 뭐 성실한 분이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 우리 정부하고 코드가 네. 안 맞을 거다. 근데 시켰다고요. 이유는 들어보면 뭐 소병철이 뭐 의원과 친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이 파벌적 논리로 그때 소병철 의원을 시켜도 됐을 텐데 뭐 또 예. 그때 검찰총장도 그냥 김우수를 시켰으면 됐을 텐데 뭐 또 호남이냐 문무일 다음에 뭐 이런 논리로 있었잖아요. 봉 차장 이야기도 네. 나왔고 너무 좌고 우면 예, 눈치 그러니까. 보느라고 주어진 인사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윤석열 최재형 정말 그리고 나 저는 진짜 이거 이제 그 다른 말이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추미애 장관도 막 부딪히고 그랬었다면 둘 다 같이 해임시키든지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예. 아니 윤석열 총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했었나 봐요.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어느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든 당신의 책임이 있든 간에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검찰청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반헌법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윤석열 총장께서 전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마지막 공직으로 총장직을 마치겠다 그러면 검찰청법에 임기 2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혹여라도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내일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예비선거운동 기관으로 악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해임을 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 행정소송 하더라도 저는 이길 수 있는 사안이고 워낙 추미애 장관 했던 것도 본건이 판사들 정보 수집과 잘못했다고 법원이 예. 인정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의결 종족수 문제로 가처분이 예. 돼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게 본안에서는 인정이 예. 된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면직을 시킬 정도로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다. 그 중대한 헌법사 예. 사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탄핵 사유라는 정도로 판사님들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 왜 주어진 인사권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했는가. 뭐 특별히 지난 일의 아쉬움인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민들이 이 또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었던 것도 제발 착한 정치 신드롬에 빠져서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결정할 것을 확실히 결단한 모습을 보여달라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체제가 출범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죽이려고 막 제2의 네. 조국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게 조국 때는 우리가 여당일 때잖아요. 그렇죠. 여당인 장관, 더구나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핍박하고 기소하고 온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검찰이 지금은
같은 논리로 나면 지금 여당 이상민 이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상민, 한동훈. 우리 그렇지. 한동훈 근데, 자녀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아니, 지금 야당 당사를 수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국회 본관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37대 1이더만 민주당이 37번이고 저쪽 야당이 한 건.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우리 보수 언론들도 좀 균형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아니 윤석열 후보가 여당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거 아닙니까? 원세훈 장관 그 선거법 위반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핍박하니까 대응하고 그럼 그때는 검찰 지도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이 압력을 뚫고 수사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에다 사건을 흘려가지고 그 상비 압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온 거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검사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가 되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하도 잘못된 윗선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점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집권당이고 자기들이. 네.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수사의 민행성을 논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 잘했더라고요. 아니 뭐 북치고 꽹과를 치고 무당들 뭐 구다듯이 네. 아니 계좌 추적하겠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와서 네. 이재명 후보 계좌 추적을 새삼스럽게 한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이게 막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하는 거 보면 무슨 야당 대변인처럼 실시간으로 언론에다 뭘 흘려가지고 맞습니다. 막 중계방송하듯이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경우가 다른 거다. 오히려 지금 야당을 수사하면서 여당을 수사해서 여당의 수사를 대통령 권력이 막았을 때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는 거꾸로도 이런 정말 언어 도단이 있는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뭐 본부장과 비리나 뭐 주가 조작 같은 건 뭐 전혀 수사 안 하고 네. 야당만 지금 압수수색이 뭐 200번 넘어서 이제 그 최근에 뭐 다른 건까지 하면 3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소환도 엄청나게 하고 수사도 확대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와. 전방위적으로 이 야당을 향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영분 원장을 구속하면서 결국 이 칼끝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의 방향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정진상, 김영구 두 사람을 그렇게 구속시키는 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자금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 일 다 끝났고 돈 다 벌었고 그런데 네. 무슨 정치자금을 줍니까? 자기들 계속 이익 뺏어갔던 그래.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수수 알선수재로 되면 중재를 받을 것 같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으로 돌리도록 검찰과 서로 예. 야합을 한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플리바깅 하듯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나무기도 네. 뭐든 간에. 네. 전에 들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근대 형사소송법의 2대 원칙이 전문법칙과 자백법칙입니다. 네. 아, 어떤 거예요? 전문이라는 것은 지가 직접 본 게 아니라 hearsay is no evidence.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오.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1번. 네. 두 번째는 자백법칙.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보관 증거 없이 유죄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사람 죽였다 그래도 무슨 사람 중인 피부든 칼이 나왔다든지 이런 보관 증거 없이는 돈 받고 대신 죽였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으로 그냥 죄를 주게 되면 다 고문을 하거든요.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만 고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예. 뭐 전문 법칙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게 해야 이런 가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초작에서 네. 누구한테 들었다. 예. 지가 본 것도 아니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신용상 자기가 무슨 기록을 정기적으로 해놨다 일지를 써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이게 전문 법칙은 일단 증거 없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 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러니까요. 장관 냈을 텐데 그 사법고시 형사상법 공부할 때 전문 법칙 증거 없다 이거 안 쓰면 그냥 빵점입니다 이거. 아...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네, 배운 대로 하세요. 고시 공부도 잠깐 네, 저도 잠깐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 말이 더 신뢰가 된다. 네. 정치검찰의 수사가 신뢰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바로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때 특검이 되는 특검을 도입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특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특검이 딱 맞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저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특검이란 건 수사가 안 될 때 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안 돼요. 특검 도입 안 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동안 저도 참여한 데서 수십 년 연구했고 대표님도 직접 몸소 있었지만 모든 특검은 수사가 안 될 때가 아니라 수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또는 미진해야 되든 또는 늦게 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특히 권력층과 유관돼 있을 때는 특검이 특효약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장동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본부장 가비리도 주가적도 그렇고 아니 우리 형사소송법에 법관도 기피 신청 재척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기 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할 수 없고 뭐 아들의 친구라든지 뭐 자기 고시 뭐 동기생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을 때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그렇죠. 하거나 재척을 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이 검찰이 수사하겠어요.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체제하에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조국 장관 때 조국 장관 특검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국민의힘이. 그때는 특검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 윤석열이 더 열심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네. 무슨 오히려 특검하자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수사를 오히려 막는 방해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시기도 아니 김건희 씨 그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은 공범들이 구속 기소됐는데 본인을 아니 소환도 안 하고 아니 이 경찰들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수사권 독립 요구하더니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 처분을 해요? 아니 나는 이 오세훈 후보가 고소 취하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출두해라고 몇 번 소환장이 왔어요. 네. 경찰서 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경찰들 이러면 안 되고 다 이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 네.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부연하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검찰이 봐준 것도 열받는데 경찰까지 그렇죠. 장악돼가지고 경력 사기 사건은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부가 감사해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고발했으면요 이건 거의 100% 확실한 겁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근데 그걸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완전 봐준 건데 50일 동안 답도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대표님 지금 마음 편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탄식을 하고 심지어 막 책상을 지금 맞아요. 내려치는 그런 법조인으로서 정말 분노하시는 네. 거죠. 검사를 또 하셨었다는 나 검사 시벌로 해봤죠. 네. 그래서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네. 어차피 네. 주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를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 일반 국민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제1야당의 당대표도 지켜내지 못하면 과연 당원들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저도 약간 이건 하도 심각한 사안이니까요. 네. 뭐 일부는 아니고 아주 극히 네. 뭐 오늘까지 일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아예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범야권 또는 범민주 세력의 구심이 두 분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님. 한 분 더 뽑으면 송영길 전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인데 네. 일단 잠시 프랑스 가시니까 일단 두 분일 때는 국내에 남아있는. 근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도 곧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욱 장관을 평생 합리적인 군인으로 살아오고 군대 안팎에서 존경받는 그분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을 구속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문재인 죽이로 나가야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한편으로는 민주당 죽이를 이재명과 그 주변 그다음에 심지어는 비명인사들까지 이렇게 치는데 그걸 검찰 수사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데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건 당을 갖다 바치는 여기서 우리 거죠. 박예슬 씨 네. 한 말씀 해도 됩니까? 네. 뭐 이런 말을 제가 할 때 또 혹시 곱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 장관을 하셨거나 다 중요한 인사였던 분들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서해 그 공무원 네. 그 사건 서욱 장관을 구속을 시켰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피격한 것도 아니고 북한 애들이 정말 이 그렇죠. 자기 나라로 귀순 의사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귀순 의사로 왔으면 더욱더 보호해야 될 그런 이 네. 비무장 민간인을 총으로 쏘아 죽인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부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김정은도 사과를 했던 거잖아요. 예. 아니, 이런 걸 강력히 비판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귀순했냐 안 했냐 뭐 증거를 조작했다 그래서 서욱 장관을 구속시켰다는데 아니, 증거가 여러 가지 증거를 분석해서 평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100% 일치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상반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도청 정보라든지 휴민트 정보와 또 뭐 다를 수 있는데 그걸 판단한 걸 가지고 그걸 구속을 시킨다 국방 장관을. 근데 이상민은 해임도 안 시키고 그렇죠. 지금 158명이 사면 11번에 네. 119 신고를 묵살한 이런 무능한 장관을 구속시킨 것도 아니고 해임도 안 시키고 있으면서 서욱 장관을 구속을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검사들이 아니 검사가 기소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했다고 검사 처벌합니까? 무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 유우성 사건은 아예 사건을 조작이어서 말이죠. 현 그 검사를 오히려 무슨 공직기강 몰로 썼다는 거 네.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서욱을 구속시켰다는 건 정말 큰 후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욱 장관은 뭐 군 출신이라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 정치인 출신 장관들 아이고 서훈 뭐 정의용 장관 나와서 싸우세요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네. 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나는 평가했나 봅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도 검찰에 칼날이 왔는데 당당히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헐약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지원 지금 원장 지금 우리 입당 원서 내놨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재명 당대표나 최고위원한테 촉구합니다. 즉각 빨리 입당 수리해서 힘을 합할 것을 예. 나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이 지금 야당 탄압 분쇄위원장 같은 역할을 네, 하고 계세요. 바깥에서 아니, 그런데 지금 입당도 안 받은 아직 네. 안 받은 중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절차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하루에 한 10개 가까운 방송과 네. 인터뷰로 논리도 굉장히 정연하세요. 또박또박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대표님. 문재인 정부 입각한 정치인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골목은 보궐이잖아요. 장관, 차관 그다음에 뭐 그 이상급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 동료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파렴치한 지금 범죄 정권으로 몰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다 뭐 하시는지 저도 진짜. 답답해요. 그나마 윤건영 의원 혼자 좀 그래도 제대로 네. 그렇죠. 발음만 좀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박지원 원장님이 그렇습니다. 정말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 자기가 책임졌던 그 내각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하고. 앉은 걸 이런 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요. 아,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청와대 전 수석님 한번 만나가지고 네. 비상 때리셔라. 청와대 모든 그러니까 뭐 행정관들까지야 그분들 이제 앞날 지금 창창하니까 하시는 일이 있어서 바쁘실 수 있으니까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들 그다음 장차관급 이상들 다 비상을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잊혀지고 싶어서 가만히 계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비서관이나 장차관이었으면 정말 기림 있는 옛날 말로 지금 당상관급 영감이라든지 권력지를 누리신 건데 네. 물론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지만 지금 동료 장관이 구속이 되고 경찰청장이 구속이 되고 서훈 장관까지 영장을 치려고 하고 앞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건데 이 칼끝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나 같으면 막 농성이라고 하고 날마다 기자브리핑 하겠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그거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행동해야 될 때인데. 근데 논의가 아니라 행동. 아니 언제까지 논의만 하실 거예요? 저 이거 너무 답답합니다. 예,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막 범친문이라는 네. 분들이 나서서 지적 잘했습니까? 네. 예. 너무 멋졌습니다. 아니 그건 속시원 해주신 거예요. 예. 저는 어쨌든 또 궁금한 게 그동안 인천시장을 또 하셨었잖아요. 네. 이번 12구 참사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발언을 보시고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행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귀책 사유의 범위는 인격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큰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돼야 거기에 맞는 권위와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일은 전부 내 책임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 일은 다 내 책임이다. 그래야 서울시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용산구 일은 내 책임이다. 그래야 구청장 자격이 있는 건데 구청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현상이다?
그리고 주최자가 없는 거였다? 주최자가 없으니까 더욱더 행정력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해서 자체 통제가 될 텐데. 아이고, 나는 아쉬운 게 우리 서울의 디자인 서울, 국제도시 서울을 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주창하셨는데 한 이태원은 전 세계한테 알려진 거예요. 응? 그 산리툰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경에 가면. 네. 제가 북경에 1년 칭화대에 있을 때 산리툰을 자주 가면 거기가 외국인 거리입니다. 그 외국인 정치를 느끼려고 외국인들은 산리툰이라는 그 북경 거기를 많이 와서 맥주도 마시고 즐겨요. 그 이태원이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젊은이들한테 알려진 거리. 정말 무형의 자산 가치로서는 이 브랜드 네임은 엄청난 가치고 거기는 상인들이 다 먹고 사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참사를 만들어서 무능의 상징, 비탄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태원 상인들이 지금 죽을 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제가 서울시장 떨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도 그런 거예요. 예. 제가였다면 저는 워낙 국제적인 거를 네.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 행사 다 하고 이태원 행사에 대한 요지를 인터넷에 쫙 하고 필요해 주의사항 다 하고 정말 멋있게 이 할로윈 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예. 코로나 이후에 관광의 성지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사전에 점검회의 한번 시장 주제로 구청장 주제로 안 했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내가 현장에 예. 가보니까 그 에미소 호텔 옆 골목에 예. 갔다 왔어요. 그 좁은 골목에 한 정복 입은 경찰들, 아니 민방위 대원이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 예. 아니면 같은 상인들이 완장차고 호루라기 들고 4명만 배치됐어도 맞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예. 그렇죠. 눈물이 나 눈물이. 예. 그 이름도 모르게 하고 말이야. 그 죽은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야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당은 이상민 장관 만약 파면을 촉구하게 되면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또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야당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아니 그건 뭐 여당 대표 잘 상의하겠지만 이상민은 탄핵 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바로 해임시켰어야죠. 본인이 사표를 냈어야죠. 이상민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말고. 자기들이 조국 장관 때 어쩐지 알아요? 그때 조국을 해임 안 시키면 다 없다 그래야죠. 그때 뭐 2020년 6월 임시국회 때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하느라고 정경도 장관이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뭐 남북 간의 그런 무슨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천안함 피격을 포함해 그동안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을 다 함께 추모하는 날이다. 서해 수호 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해임 청구를 했거든요. 천안함 피격이라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정경도 해임해라고 난리를 쳤지 박영선 해임해라고 그랬지 조명균이 이성근인가요? 그때 조평통 위원장이 그 냉면이 목에 들어갑니까?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조명균 해임해라고 또 난리 쳤죠. 이효성 뭐 방통위원장, 김현미 장관 뭐 그동안 장관 해임해라고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국민의힘이 노트핸드로서 한 것만 해도 수십 차례 됐을 거야 아마. 네. 아니 지금 우리 소리소리 안 읽을 TV 애청자님들 반응 잠깐만 소개하면 가슴 아프지만 송영일 대표님이 시장이 됐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대표님 말씀에 호응해 주신 글이 많이 올라와요. 네. 네. 그리고 이참에 서울시장이랑 대통령 네. 같이 바꿔요 라는 댓글도 대통령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이 바꾸자 라고. 사실 오세훈 시장도 계속 자기는 몰랐다, 나 몰라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전혀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 게 이건 사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참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서울관광재단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서울관광계획에 이태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집회 신고는 우리가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경찰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회 비집회인, 법률상 비집회인 축제나 이런 인파가 집결한 행사는 사실 경찰 측보다는 지자체 측, 용산구 서울시 행안부 측이 훨씬 큽니다. 더욱이 아까 송 대표님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드렸는데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주최 측은 어쨌든 저희들만 해도 안전문의하는데 주최 측, 집회하면 주최 측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봉단만 해도 저희도 수백 명을 가동하잖아요. 아이고, 안전 비전문가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태원 축제는 아까 말씀처럼 아니, 없는 행사도 지금 만들어서 지자체마다 그 행사의 브랜드를 네. 높이려고 네. 이렇게 막 예산을 쓰는데 아니 자발적으로 있는 이 소중한 브랜드를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이 브랜드 가치를 다 파괴해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서울시의 자산이 무너지는 이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인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11번의 119가 어떻게 묵살됐는지, 예. 서울경찰청은 뭐 했는지, 그럼 대통령 그 관사를 지키는 병력들은 뭐 했는지, 왜 마약 수사를 이렇게 예? 대통령부터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법무장관 예. 하는 바람에 예. 아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4대 범죄 처벌 그러니까 다 4대 범죄 본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민생 현안에 균형 있게 경찰력 행정력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위 상부의 관심사에 병력을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저는 청와대 용산에 옮긴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왜 괜히 집을 나가서 본인만 고생하면 좋은데 다 국민도 고생시키고 경찰도 고생시키고 예. 경찰 병력이 얼마나 피로도에 쌓였겠어요.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이런 시위 진압 이런 거 뭐야 이런 군중 혼잡 경비 같은 걸 해본 경험이 부족해요. 종로경찰서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 용산경찰서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걸 지역감정까지 동원해서 그 경찰서장을 예. 죽일놈으로 만드는 이런 비겁한 이 국민 분열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경찰 특수본도 윗선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요. 그렇죠. 용산서장, 용산소방서장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유체 이탈이죠. 예. 그러니까 윗선에서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들 거리라도 했잖아요. 병력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다 냅두고 진짜 책임 냅두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요. 제일 혼란은 박희영부터 해야지. 사실. 용산구청장부터 구속시키고. 핵심은 박희영, 오세훈인데 어떻게 보면 박희영, 오세훈, 이상민 라인인데요. 이제 향후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아니 뭐 저는 사실 제가 있었던 인천 계양구 제 국회의원 할 때 계양구청장하고도 같이 막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만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노상 방뇨도 잡았다니까요. 뭐 뺑소니들도 있으면요. 다 추적해서 잡아요. 중으로 땡겨서 네. 번호판 확인해가지고. 그럼 이런 중요한 혼잡 상황을 CCTV나 이런 상황실에서는 뭘 했을까요? 서울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이런 데서. 아니,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킬체인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네. 큰소리 치는 이런 군사적인 모험적 발언을 일삼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은 아니죠. 이 서울시 그런 그러니까 서울 서울 중심부에 예. 수도 서울 한복판에 이런 소요 158명이 사망할 사고를 미리 그걸 예방을 못했다? 수없이 11번의 다급한 119 전화에 네. 시민들이 사고 날 것 같다는 예. 절박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건 부작위한 살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서해 바다에 공무원 하나 서해 공무원 그거를 뭐 월북이냐 아니냐 그거 말 어떻게 했다고 예. 전직 국방부 장관 해양 경찰청장을 구속시켰던 이 정권이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도 하나 못 하겠다고 이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완전히 이 소위 중앙고등학교 자기 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법대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사적으로 거의 무슨 조직의 뭔 이론처럼 국민 이런 거 아는 것 없이 지금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는 이거는 야당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야를 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을 하늘처럼 모셔야 될 그 행안부 이름도 행정안전부 네, 장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158명이 좋은데 행안부 장관을 해임 안 시키면 그럼 이게 책임 정치?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린 게 통 대표님 씨랑 딱 똑같으세요. 아, 어떻게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느냐 일. 그다음에 사과도 하나도 진정성이 없다. 다시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그 다음에 왜 유가족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명단 안 주고 개인정보 보호법 거짓말 치고 정부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 번호를 알려드려야 했더니 그것도 못하겠다. 내 번호 좀 알려줘라고 나한테 연락 좀 달라고. 이렇게 나서서 내 정보 좀 알려달라고. 내 번호 알려줘. 저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하는 정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도요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봉사하지는 못해요.
그건 너무 폐륜적이고 천륜에 입에되는 일이니까. 아니 그 희생자 명단을 밝히는 게 폐륜이라는데 정말 황당한 게 희생자 이름도 없는 위패에 놔둔 거 저라는 게 정말 폐륜 아니에요? 그게 폐륜 아니에요? 일반 상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도 뭐 조문을 뭐 명복을 빛나는 없이 자기 이름만 크게 써가지고 네. 오죽했으면 유가족이 그 화환을 다 부셨겠어요. 그거 보고 미쳐버린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조란 말도 없이 아니, 자기 생각, 이름 쓰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아들이 3년 전인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용산에. 이번에는 못 갔지만 네. 뭐 로스쿨 준비한다고 못 갔는데 내 아들이 저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출생률이 0.8로 세계 최하인데 그나마 있는 생태 같은 자식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절대 이걸 이상민을 지키려다가 이 정권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이상민 행안부 우리 장관. 우리 야당하고 네.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 그 정진석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공격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세요. 국민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58명, 15명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는데 아니 장관 하나를 해임 안 시키면 그 뭐 그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그냥 경찰들만 다 그렇죠. 책임을 떠넘긴다고? 경찰들이 나중에 승복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야기 중요하신 것 같아요. 승복 못하죠. 네. 얼마나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겠어요. 예, 지금 뭐 일상 경찰 이상민 장관이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술 친구로. 네. 저도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송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오죽하면 음주국정이라고 네. 하는 말이 윤석열 정권 퇴진 사유가 수십 가지를 이제 시민들이 발표했는데 그중에 음주국정이란 말을 합니다.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돌봐야 될 국정과 민생 시민 안전은 관심 없이 맨 술만 먹고 있으니까 그럴 뿐 그만두고 가서 술, 그냥 술 장사를 하든지 술집 단골 손님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송 대표님이 워낙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예. 관심도 많으시고 외교 전문가셔서 궁금했던 게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특히나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앉아 들어앉아 자꾸만 밑에로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어요. 저 이렇게 북한이 저희 남한의 대통령에게 비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아 저는 북한이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을 하면 이런 말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아무튼 뭐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렇게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네.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모욕적인 그 말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여정이라고 한다면 노동당 부부장이고 네. 그 뭐 백두혈통에 네. 뭐 이렇게 자랑한다면 품격에 맞는 언어.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바라고요. 나는 그 말에 별로 뭐 말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제가 항상 말하듯이 북한의 문제는 우리한테 혈압과 같다. 제가 혈압이 있어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래요. 네. 이제 우리 제 나이 또래 되면 이제 혈압, 당뇨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응?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대통령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먹고 사는 문제가 되기 위한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혈압 관리하듯이 남북 관계. 네, 그래야 이게 외평채, 우리가 돈 조달하려면 외국 환평형 채권 같은 거 발행해서 외화를 조달해야 될 텐데 이자율이 1%로 몇 조가 날아가요. 주가 네, 충격, 그렇죠. 만약에 미사일 하나 쏘아가지고 국지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몇십 조 돈이 날아가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곡물 자급률이 24%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가요. 돼지가 우리 1200만 마리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가 돼지고기를 약 32kg 먹습니다. 삼겹살 이런 건데. 근데 우리 돼지고기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다 옥수수 있는 거 수입에다가 사료를 줘야 돼지가 양돈이 가능해. 양돈이 우리가 1100만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이거 만약에 배가 한 30일만 딱 이 사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줄 서야 돼 이제. 네. 삼겹살이 금겹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그게 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국물 자금률 24%.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네.
그럼 모든 게 국제 관계잖아요. 그렇지. 이 남북 관계가 누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요. 뭔가 이거 안 더럽히려고 피하는 것처럼 관리를 잘해야지. 북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우리가 뭐 북한에 굴종해서 그런다고? 매니지먼트를 해야지. 자기가 어디 공고시 났어요. 성진나도 이거 막 칼로 파헤쳐 보세요. 이 고름이 더 커지고 상처 덧나가지고 그렇죠. 그냥 온몸이 다 아파지죠. 예. 살살 약을 발라서 달래가지고 예. 안물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관계가 그런 거죠. 그렇죠. 골문 상처에 예. 화 나간다고 막 긁어파보세요. 예. 피만 더 나지. 근데 심지어는 북한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중국, 러시아 공격, 네.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를 공격하는 뭐 미국의 앞잡이처럼 돼버렸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누가 외교자가 평가했어요. 네. 그건 더 황당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독일은 중국, 러시아가 교육에 뭐 거의 뭐 베트남까지 하면 이 사회주의 권이 50% 넘는 나라인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국내적으로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으로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북한을 넘어 이제 중국, 러시아까지도 뭐 으르렁거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조심. 실제 미국도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데 남한은 오히려 지금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님 외교 전문가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실 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급속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2차 냉전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된 외교를 펼치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는 또 분단 국가이고 더욱더 이 이념적인 대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태도를 보시면서 외교적 행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부 외교는 이명박 정부 외교를 그대로 그냥 복한 거잖아요. 지금 김태호 네. 1차장이 네.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냥 외교를 무슨 그 피의자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해가지고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교의 기본 원칙은 코리아 포스트라고 보거든요. 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 중국은 중국몽, 중국 중심이 중화민족 위대한 붕, 중화민족 웨이따더 부싱. 중국 중화민족 위대한 붕이 시진핑 주석의 그 핵심 슬로건 네. 아닙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대 세르비아 뭐 슬라브 대 슬라브 애국주의겠죠. 그러면 우리는 코리아 포스트 관점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죠.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한일 관계도 중요한데. 중러 관계도 잘 해야 우리가 한 번 더 긴장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중 간의 그런 갈등, 경제 갈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간의 그런 네. 사실상 전쟁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중국, 러시아가 뭐 찬성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 자제해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 알아서 해보라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시진핑 정상회담 25문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니까 시 주석이 그랬잖아요. 그 뭐야 담대한 구상, 북한이 홍 온다면 좋은 이야기다. 북한이 홍할 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미합동훈련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정당한 위협,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네. 남북관계 개선부터 하시라고. 그렇죠. 권고도, 충고도 했죠, 심지어. 네. 제가 러시아 외교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네. 러시아인을 만나면 저한테는 이야기가 자기가 평양도 가보고 서울도 가봤는데 생긴것도 똑같고 성질도 되게 급하고 둘 다 서로 김치 된장국 좋아하고 네. 뭐 틀린 게 없는데 같은 통역도 필요 없고 너들끼리 만나서 해결하지 왜 나한테 부탁하냐. 아, 정말 좀 부끄러워. 너무 치명적인 지적이네요. 너들끼리 만나서 네. 왜 대화를 못하냐. 화해만 하면 서로 잘 살 것도 분명하고 네. 이렇게 선대타격같이 외치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 군대를 안 갔다 오더라도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예. 군사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킬체인이라는 게 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점 타격하고 대량 보복체인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런 이제 우리가 튼튼한 국방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하겠습니까? 한두 개는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화성 17호를 그래서 걔들이 그 이동식 네. TL이라고 그러죠.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거잖아요. 네. 근데 굴속에 있다가 갑자기 쫙 철도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아니면 화물차로 이동해서 심지어 물 속에서도 쏴버리고 그러니까 쏴버리고 이거는 아무리 사드 뭐라도 요격이 100%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 사드가 연습한 거는 미리 딱 매달 몇 시 어디서 쏜 걸 다 예정해놓고 태평양 상공에서 맞추는 것도 실패해가지고 몇 번 겨우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ATA 킴스 쏘았는데 강릉에서인가요? 한 발이 거꾸로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낙탄 사고가 발생해서 네.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외교에 대해서 우리 외교 전문가이신 송 대표님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외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국익 먼저고 알아서 미국 일본의 입장에 아무 대가도 없이 먼저 나서는 것은 항상 비용이 따른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를 그렇게 적대적인 전선에 미국 일본보다 앞장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중간에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죠. 양쪽을 봐야죠. 아까 러시아 이야기했으니까 러시아 특사로도 갔다 오셨던 거죠? 대통령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송 대표님 외교 국방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 그 외교 국방 잘하면 또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역사 인물 또는 언어까지 잘 이해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쪽에서도 신뢰를 보내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하고 그렇죠. 네. 그쪽의 역사 인물 심지어 친구까지 있고 언어까지 배우면 더 신뢰를 볼 때 5개국어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신 건 이제 네. 한국어하고 그다음 아까 중국어는 잘하신 거 저희들이 확인해 영어도 하시는 영어. 것 같고 러시아요? 불어 이렇게 다섯 개인가요? 일본어 일본어까지 여섯 개인가요?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흉내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이 되시잖아요. 중국에서는 예전에 뉴스 예. 보니까 아예 중국 학생들 대상으로 중국어로 강의하셨잖아요. 예. 외국 언어가 쉽지 않아서 열심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엄청 바쁘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는데 네. 틈만 나면 외국어 공부하고 그 주요 국가들 역사나 인물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나거든요. 네. 임진왜란도 우리가 외교에 실패해서 막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전에 우리 일본의 정세를 정확히 봤으면 되는데 동인사인 네. 싸우다가 황용길, 김성일이 틀리게 보고하고 이 무능한 선조가 국제 정세를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당한 거고요. 고종 황제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한테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한 것도 일본 애들이 외교 문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접수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천황이란 말을 쓴다고 건방지게 명나라, 청나라 황제만 쓸 수 있는데 일본이 쓴다고 아예 외교 문서 접수를 안 해버린 거예요. 몇 번, 세 번인가요? 저 부산 초량관 외관에서. 그러니까 정한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교를 모르는 스스로 자초한 게 많았던 거죠. 대부분 무능하고 무지한 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똑같이 네. 인조도 그렇잖아요. 네. 인조도 괜히 광해임금을 몰아내고 인조가 인조 광해금 임금 몰아낸 명분이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이 들어와서 임진 외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이순신 권율 장군 일부 싸웠으나 중과 부적이라 오로지 천나라 명나라 황제께서 천군을 보내서 이효성 장군 하여금 외적을 막아서 풍전등화의 종묘사직을 구했으니 제조 지은혜, 다시 조정을 받는 제조 지은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이 은혜를 잃지 말고 명나라를 당해 충성을 다해야 할 바인데 네. 이 역적 광해가 명나라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청나라 오랑캐와 내통을 해서 강홍립을 보내가지고 싸운 척하다 항복하게 만들고 이런 불륜을, 불의를 저질렀으니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게 그 인조 반정의 큰 명분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인조가 집권하고 나니까 택도 없이 청나라하고 뭐 잘라치 싸우다가 바로 정묘호란을 당했고 또 싸우다가 병자호란에 가서 이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치욕을 네. 당한 거잖아요. 네.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잠실에 삼전도가 네. 있더라고요. 죽게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송영 대표님 문제식은 이거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우리 DJ가 했던 것처럼 경제민주화 대중경제론으로 한국 경제를 이제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살려내고 중소기업 세계적으로나 나라 밖에서는 외교 부국론이네요. 결국은 외교를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말씀을 그때 했는데 네. 대선 때 우리가 집권하면 저는 외교부 예산과 조직을 두 배로 늘려야 된다. 네. 경제 10대 대국의 대한민국이 네. 우리가 지금 한중 일 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네.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하는 것이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환영한 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외교부로는 안 돼요. 외교부를 대폭 강화해서 각 대륙마다 차관을 한 명씩 둬야 돼요. 차관을 다섯 명 둬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 차관을. 오대한 담당으로? 아, 아니, 그러니까 외교 강국을, 네. 외교 강국을 해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네. 게. 근데 그 외교 강국을 대한 네. 나라가 외교부 장관의 외교의 핵심인 한남동 공간을 뺏어가지고 네. 지금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네. 외빈을 영접할 공간이 없어요. 적게 만드는 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청자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결국 남북하여 한반도 경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외교와 무역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에너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땅이 부족하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나 라틴 아메리카하고 중국 이런 데 우리 농업 용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탁이 나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못이 한진해운 파업시킨 그 네. 파산시켰잖아요. 네. 우리나라 화물의 99%가 배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 남북이 분단돼서 배가 연결이 안 되면 한 달만 배가 안 들어오면요. 빵집에 줄을 서야 돼요. 모스크바 옛날에 망했을 때처럼. 다 우리가 식량 작업률이 24%밖에 안 된다니까요. 계란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쌀을 빼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쌀 때문에 그나마 24%. 콩, 두부, 밀 이런 거 전부 못 먹죠. 근데 그 배 국적사인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는 이런 어리석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그때 기재부 장관 유일호한테 물어봤어요. 그 유진산 창고라 논란이 있던 유진산 씨 아들 아니에요, 유일호 씨. 예. 경제부총리. 아니, 이거 한진해운 3천억을 지원 안 해서 파산시켰다는데 이거 대통령 주재 회의 한번 해봤습니까? 네, 안 해봤대. 문고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문고리한테. 너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거.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8조 원의 해양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20척이 넘는 2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우리 이 배를 발주해서 조선 산업을 살리고 그 배로 지금 HMM이에서 지금 단기 순익 몇 조가 나오는 해운 산업 만들어서 그렇죠. 그 HMM을 현대해운 상선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키워내지 못했으면요. 우리나라 다 굶어 죽었어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수출 이거 무슨 배가 실어줍니까 이거. 선복이 없는데. 그 운임료도 지금 4배, 5배가 올랐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그 신의 한 수입니다. 지금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문재인 정부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만든 해양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입이 마르도록 가는 데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지만은 지금 송일 대표님이 외교 또 국방 경제 전문가로서 김영춘 전 장관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이런 시기를 가지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아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KF-21 우리 4세대 전투기 다 카이 다 우리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다 발전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 국방력 6위로 만든 네. 게 누구예요? 네. 지금 숟가락 얹어가지고 막 방산 수출 네, 자기가 한 것처럼 폼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난 최소한 손가락 한번 얹으려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 고생을 해서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놨다.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하대요. 안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너무 그건... 참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니 촛불 중고등학생 연대 분들한테 오세훈 시장이 과태료를 1,000만 원 넘게 부과했다니까. 1,050만 원은 부과했다. 사문화된 조항으로 살상. 얘들하고 싸우는 게 전문인가요? 그다음에 윤석열 차를 탄압을 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세훈 그리고 TBS 죽이려고 YTN 민영화하려고 자기들 말하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오세훈을 한동훈 장관을 다 견제할 텐데 뭐 그렇게가 절도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시간이 송 대표님 가실 예. 시간이 되셔가지고 저희 송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송영길 전 당대표님 꿈꾸시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신가요? 글쎄 뭐 대한민국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리 김구 선생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와요. 정말 문화강국 대한민국. 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없는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정말 아름다운 민족. 그게 다 우리 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평화협정이라도 체결돼서 왕복 교류, 상호협력 발전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국력을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 아들들이 휴전선에서 경계선물을 서는 게 아니라 압록강 도망강에서 마라도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송 대표님 남으신 꿈과 또 하시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 저는 이제 저로서는 가장 다음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이 집권하면
니들 그때 문재인 좀 만들어줬더니 왜 못했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잘한 점은 계승하고 네.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한번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박수를 안 보내드릴 수가 네. 없습니다. 많은 앉아... 분들이 예. 이제 송 대표님 나오셔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아니, 계시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계세요. 좋아하시고 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윤석열 정권의 그 폐악질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저항하는 규탄하는 방송은 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그런 내용도 일부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나갈 길, 정치나 그렇죠.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비전을 제시해 주시니까 다들 속이 다 빵 뚫린 느낌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이 세 분은 반드시 우리가 배울 게 많고 지켜내야 됩니다. 네. 야권의 3축이십니다. 범민주 세력의 3축이고요. 이 세 분 뭐 아쉬운 점도 있죠. 솔직히 다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안 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세 분 중심으로 또 한편으로 강력한 시민사회와 촛불행동 같은 이건 또 독자적인 민간 영역이니까 네. 비정치 영역, 비제도 정치 영역은 영역들을 키워나가면서요. 또 제도정치 내에서는 이 세 분 중심으로 저는 민주당이 가야 되고 범민세력이 재편돼야 된다. 이건 저희 강력한 제 지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 송 대표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모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정말 이 저력, 민주 역량을 믿습니다. 함께 이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서 더욱더 이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면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 대표님 다녀오시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신 김걸 소장님. 근데 또 세상 속으로 한번 더 있으시죠? 예, 예. 좀 이따 네. 뭐 양희삼, 백운종, 안진근의 세상 속으로 방송이 있는데요. 아, 정말 저는 오늘 원래 알고 있으면 더더욱 깜짝 놀라고 좋았습니다. 네. 모름지 정치인이라면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 고통에 싸우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나갈 바를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청사진 정도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제시해줘야죠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죠. 근데 그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뭐 예를 뭐 DJ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송영길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께 느낍니다, 보여집니다. 정말 네. 이분들을 우리가 꼭 지키고 많이 배우고 소통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좋은 방송에 지금 서울에서 우리와. 박이사 나와서 참 고맙고 송인 대표님 그 프랑스 가시면 줌으로 저희랑 한번 방송 네. 한 달에 한 번이라 그러니까 제가 줌으로 연결해서 아 좋습니다 20분이라도 네. 네. 무슨 이제 예, 이슈나 사안이 생길 때 예, 이슈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연결할게요 줌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다들 너무 시민분들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너무 식견이 높으시고 네. 너무 정확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다고 많이 해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중의 소리를 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보다도 어렵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탄압한다고 하여도 주권자의 민심과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박예슬의 톡터뷰는 대중 속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민심을 담아내며 옳은 사회가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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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